타점을 하나 얻어냈습니다. 자, 그리고 좌측에 안타입니다. 김원영이 안타. 주자 두 명이 홈으로 들어옵니다. 3대 0 기아 타이거. 자, 순식간에 석점을 뽑아내는 기아입니다. 김호룡 선수도 뭔가 상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초구를 또 노리고 들어온 게 좋았고요. 예. 오나온 말루에서 9번과 1번에서 연속 안타 치면서 3득점. 초반 분위기를 기아가 확실히 휘어잡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마음 놓고 김호룡이 돌려봤습니다.